안녕하세요. 오늘 뭐 해야 뭐 할까요? 그냥 뭐 남자 대충 불렀다가 맥주 좀 얻어 먹고 그러면서 놀면 안 되나? 술이랑 안주 대충 사서 오실래요? 아, 네네. 저 근데 좀 통통한데 괜찮아요? 저도 통통해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좀 극혐인데 남자가 잘 가려나? 네, 빨리 오실 거예요. 뭐 어쩌실 거예요. 정하세요. 펜스로 막 이빨에서 뽑아버리기 전에. 네. 약간 외국인 재질 됐네. 나 저 통통한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. 저도 뭐 살 집이 좀 있으니까. 아, 되지구나. 그러면 저 주소 문자로 드릴게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저 서울에서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약간 그 하얀 트리님 알아요? 유튜버? 네? 하얀 트리. 누구예요? 그거 닮았어요. 하얀 트리? 렌즈 끼신 거예요? 네. 러시아 혼혈이 컨셉이라. 저 오타쿠거든요. 방송하세요? 트위치 알아요? 가끔 해요. 저 지금 켜져 있는 거 아니죠? 켜져 있나? 안 켜져 있을걸? 그래서 이따 가려도 돼요? 혹시 모르겠어? 어떤 거요? 캠이야, 캠. 캠? 네, 가려요. 혹시 뭐냐? 네. 뽀뽀나 할까요? 뽀뽀요? 네. 부끄러운데 스케줄 내. 부끄러워. 이런 거 자주 해요? 되게 익숙한 거 같은데. 아니요. 맞잖아요, 하얀 트림. 아니요.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? 저요? 예. 네. 어디서? 그. 그럼 뭐 쳐요? 하얀 트림? 아니 뭐 오닉스라는 사람이랑 한 사람이랑 비슷해서. 오닉스가 뭐예요? 아 그거 알아요. 그 오닉스님 그 아프리카 하신 분 아니에요? 예, 네, 맞아요. 그 내가 좀 다 맞아놓고 그거 아니에요? 그거 맞죠? 시발새끼야. 네? 시발새끼라니 오빠. 잠깐만요. 잠깐 고장나. 잠깐만. 내릴게. 내릴게. 밟게. 알았어. 캠한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빠. 오빠 뽀뽀는 안 해요? 내가 좀 다 맞아놓고. 이래서 눈치 빠른 애동이들은 싫다니까. 뭐 미쳤나봐 이 오빠. 씨발 얼짱나 또 캠 설정 다 해놨는데. 어머 씨발 씨발 이 설정 다 해야 되잖아. 시옷다리 유퍼 오징어탕 콩구 가성비 크래미 이따다키마스. 하얀트리 오빠 고마워요. 근데 저 오빠 내 허벅지 만지더라? 이물질 나왔다고 하려고. 네? 몇 살이시라고? 37이라고 하셨어요? 아니요, 41이요. 41이구나. 존칭을 불러야 되는데. 존칭이요? 먹어줄까요? 전 에스테르 스톰이라고 불러주세요. 에스테르 스톰? 에스테르 스톰. 에스테르 스톰? 네. 그것도 뭐 캐릭터예요? 네. 통화한 거예요? 제 번호가 그 걸레 번호라 가지고 전화가 자주 와요. 만나자고. 저도 외롭다 보니까 남자들랑 많이 만나고 그래가지고 가끔 저 병원 가고 그래요. 아랫돌이 헐어가지고 가면은 뭐 유레아 플래즈마니 뭐 그러고. 그건 뭐예요? 성병? 저 낙태 한 세네 번 했거든요. 가면 맨날 철구 와이프가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 인사 맨날 나누고 오늘도 애때러 오셨나봐요 하면 돼. 저도 애때러 왔어요. 여기가 잘 긁어내요. 이런. 인생이 그런 거죠 뭐. 저 유명해요. 화정 행주로. 행주산성의 행주가 써요. 발냄새 맡아도 돼요? 괜찮아요. 네. 발냄새 나는 거 좋아하나요? 네, 한 번 더. 잠깐만. 좀 집중해서 맡아볼게요. 되게 애교 많네요. 애교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. 친해지면 좀 장난은 잘 쳐요. 저 짓궂은 장난 좋아해요. 예를 들어 어떤? 예를 들어 뭐 남잔데 여자인 척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좋아해요. 치수 같은 거 좀 있나? 일회용 치수 같은 거? 편의점에서 사올래요? 1층에 있어요. 1층에? 그리고 그것도
좀 더. 나는 사올게. 빙의하라고? 백백정정의 백백정정의 아 이러면 누가 나가 장난치는 건 줘야지 맞을 것 같은데? 최고 생일회잖아 그리고 최고 출신이래잖아 좋댔어 최고의 노가다 출신이면 나 존나 때리겠는데? 오기 전에 닭꼬치 다 조지라고 알았어 한 입씩 닭꼬치 일단 한 입씩 다 먹을게 일단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잠깐만 독은? 독은 독으로 없애랬어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빨리 남자를 불러서 둘이 싸우게 만들자. 약간 여주인공 각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디서 오셨어요? 아, 전화를 안 받으셔서. 아, 네. 아, 저 무시하세요, 그냥. 어, 누가 없나 본데? 어, 안녕하세요. 어, 3피 혹시 가능해요? 와, 저는 좀 그래요. 어? 아, 뭐, 두 분이 하셔도 상관없어요, 저는. 아, 그럼 건전, 건전 좋아하세요? 아니, 저는 별로. 수고하세요. 아, 네, 조심히 들어가세요. 어, 화나신 거 아니죠? 아니, 아니. 어, 표정이 안 좋아서. 아, 순간 놀랐어요. 어, 그래도 뜨거운 거 들고 계셔가지고, 전 저한테 부으면 어떡하나 해서. 오빠 백백교 알아요? 제가 백백교 신자거든요. 이제 하늘 같은 이제 정종사님을 모시는 건데 혹시 내일 같이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. 네. 아! 어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어 깜짝 놀랐네. 아 죄송해요. 신님이 지나가셔가지고 방금. 네. 네 저걸 안 탔네. 어떤 거 안 타셨어요? 잠깐. 어 그럼 사오셔도 돼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? 응? 어 사오셔야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가시는 거 아니죠? 아니요 저 상처받아요 안 가요 네 좋됐다 이래도 안 가지 말 어떡해 사이비 종교도 안 통해 남자 목소리도 안 통해 가벨부터 벗자고? 이러면 가겠지? 이러면 가겠죠? 그래 이것도 안 통하면 그냥 다 주자 운명이지 그대에게 나 주세요. 가발이 바뀌셨네? 네.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빠도 불러볼래요? 아니요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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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가발이 이제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가발 안에 사람이 확 바뀌는구나 아 네 뽀뽀 비위 13터치다 오빠 설렌다고 해야 되나 떨린다고 해야 되나
따라 학교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. 도전? 근데 저 도전이에요? 아니 호기심은 있었었는데. 저 도전이에요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도전이라기보다는 혹 내가 제가 도전이라뇨. 그건 아니죠. 그냥 호기심이에요. 아니, 그냥 트젠 한번 건드려보는 거죠. 건드려보다기보다는 항상 이게 생각은 있는데 제가 여자였다면 도전이 아니었겠죠? 설득... 좀 뭐... 저도 여자예요. 나가주세요.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말 실수한 건 실수한 건데 트랜스젠더 비하는 좀 자제해주세요. 도전이라뇨. 어면은 여성이고 남자 몸에 갇혀있는 거예요. 정신은 여자라고요. 저희 같은 트랜스젠더 비하하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불쾌하다면 미안해. 나가주세요. 다음에 연락주세요. 미안해요. 아 진짜 존나 힘들다. 아니 뭐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. 빙의도 하고 남자 목소리도 내고 챌린저 아저씨 백도로 이겼대. 미친 새끼. 여보세요? 아 네 여보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어 지금 오시는 거죠? 네, 얼추가 될 거예요. 네, 알았어요. 네. 뭐야, 이 새끼 옛날에 오는데? 1월 1일 날 오는데? 야, 한 번 더 와라, 이놈아. 두 번 보면 좋지 뭐.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다가 이제 애기도 낳고